이따 로또 산다. 좋은 꿈 꿨어? 그럼 좋은 꿈 꿨으니까 샀지. 뭐, 뭐야? 이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야? 뭐야? 왜 산 거야? 될 거야. 아 근데 달릴 방법이 없잖아. 요즘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재테크를? 그래 어떻게 못 끝나냐? 그 개미같이 안 쓰고 사면 더 이렇게 모으는 거지. 이거 오늘 또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야? 어? 정말? 어? 떨어지네 떨어지네 어디까지 떨어질까 꼬박꼬박 넣었는데 가져갈 게 별로 없네. 지금 이 소리는 끝없이 떨어지는 금리에 수많은 서민들이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언제부턴가 찾아온 저금리, 아니 초저금리 시대. 얼마 전에는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참 예금을 해야 되나 망설여지는데요. 이런 초저금리 현상으로 은행 계정은 지난 4월에 비해 11조 5,423억 원 감소했고 이 중 정기예금 잔액도 1조 733억 원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돈이 모여야 할 은행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자 소득으로 생활해온 은퇴자들이나 자산관리의 대부분을 은행 예금에 의존하고 있는 저소득층은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각종 연금 수령액까지 줄어들고 있어 노후 대책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제수다 초저금리 시대의 재테크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수선할 구멍은 있겠죠? 맞아. 진짜 요즘에 금리가 점점 떨어져서 그래. 거의 못 받지 않나? 얼마 전에 어젠가 그 메일이 왔어요. 은행에서. 금리 더 떨어졌다고. 어쩌라고. 늘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침대 밑에 돈 깔아 놓는 거랑 은행에 넣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도 침대 밑에 돈 깔아 놓는 것보다는 은행이 나은 게. 아니지. 아니 언니 봐. 생각해봐. 살이 들잖아. 은행까지 그러네. 그 코스트가 있네. 근데 그냥 비교를 하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는 인플레이션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어쨌든 현금은 이자율 0인데 얘는 그래도 2점 몇이라도 주니까 인플레이션 똑같이 빼고 나면 그래도 은행 예금이 나은 거죠. 근데 어쨌든 은행이 요즘 저렇게 재미가 없으니까 그 돈이 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거 아니야. 난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금리는 계속 떨어져요? 우리가 한숨을 쉬어야지. 아니 설명하려니까 깝깝해서 그래.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큰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거든. 왜?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서 이제 특히나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 금리가 싸면 돈 빌려서 투자 좀 해볼까? 라는 마음이 먹었으면 하고서는 이제 돈을 푸는 거지. 그래서 계속 빚진 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문제야. 그래서 그러니까 돈 푸는 사람한테만 이익이고 적금하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인 거잖아.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가 왜 가계부채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뭐 돈 빌려서 쓰세요 이러기도 되게 애매한 거 아니야. 게다가 기업들도 사실은 돈들이 있어. 여유 있는 데들은 현금 다 쌓아두고 있거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지. 그렇지. 홍콩? 4,000원? 그러니까 돈이 있다니까? 있어. 돈 아니, 있어.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반대로 금리가 오르나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빌려가는 사람하고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세느냐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빌려가려는 사람이 많고 경기가 좋아지면 그러면은 돈값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금리가 올라가지. 근데 지금은 사실 돈은 굉장히 많이 풀렸는데 뭐 가져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은행에 돈이 있어야지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 이렇게 저금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빌려갈 풀도 적어지는 거라고 보기는 해야지. 근데 그 대신 지금 그래갖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렇게 막 몰리고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적금 붙는 사람들한테는 금리를 높게 주고 빌려가는 사람한테는 낮게. 빌려? 아, 그 뭐가 문제냐면 은행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예금 받아갖고 대출 주는 거잖아. 그러면 예금을 받으면서 금리를 주고 대출을 하면서 금리를 받잖아. 반대지, 그러니까 얘네가 돈을 버는 게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마진을 먹는 거란 말이야. 아, 근데 그거는 돈이 있는
조건에서인데 우리가 돈을 적으면 안 하면 금리가 낮아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대출을 줘? 뭐 그렇기는 하지. 그러니까 그 마진이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역전되기는 힘들지 사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옛날에는 왜 막 은행에다 돈 넣으면 은퇴하신 분들이 아주 짠짤했잖아요. 짠짤했지. 1억만 있으면 산다 그랬어. 그래 10% 넘었던 적, 우리 사는 동안에 10% 넘었던 적도 있는데. 아주 하긴. 어렸을 때도 왠지 저축을 하면은 이자 얼마나 오는 강조했어.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 나도 얼마나 기억에. 강조했어. 나는 그런 기억도 어렸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런 거 몰라. 나는 징검다리 돈의 징검다리 스쳐 지나가는 거야. 아. 고이지 않아. 고이지 않아.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돼요? 낮춰보는 거지. 언니는 재테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언니는? 언니는 재테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저는 저희 집에서 소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몰라 그런 거. 재테크는 저 모르게 저희 남편이 하지 않을까요? 정말? 하지 않을까요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 근데 나는 그 재테크도 정말 배부른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맞아. 아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두 끼 밥 먹기도 힘든데 무슨 재테크야 재테크는. 아니요 근데 그 이제 뭐 근데 아우 재테크 삼류층 마인드 나왔어. 그게 아니라 아니까 그래 내가 내 마인드 내가 굶어봤어? 아니 언니 굶어봤어 그럼? 그럼 1인 1식 괜히 책 보고서는 어질짜이다. 그런 거 말고 아니 1인 1식 근데 하면서 홈쇼핑 보자. 1인 1식 아니 그 왜 교과서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쓰고 나서 남는 걸 저금하는 게 아니라 미리 비웃는다. 내가 뭐 얘기할 줄 아는구나. 그래도 끝까지 할래. 적금을 미리 정해서 적금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 안에서 그러니까 그 적금할 돈을 빼놓고 나서 나머지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적금할 돈은 확보를 하고 그러고 나머지를 쓰라는 거지. 아니 근데 옛날에는 복리도 좀 만짝짝했잖아요. 그치. 아니 지금도 복리야. 아니 근데 지 사전에 이 자료 조사에 의하면은 만약에 예금 금리를 2%로 가정을 해서 월 30만 원씩 10년을 비과세 복리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뭐 10년 뒤에 한 4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원금이 3,600만 원이면 10년 동안 부었을 때 그거를 마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물가 그치. 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내 돈 경우에는 금리가 만약에 이제 4%면 4,400만 원이 넘고 7% 5,200만 원이 봐봐, 넘으면 봐봐. 아우 나온다. 나왔어. 나 지난번에 난 언니가 그거 쓸 때 되게 좋다. 아 진짜? 왠지 그러니까. 지금 정말 교수 학자다. 조금 집어드릴게요. 아니 잠깐만. 봐봐. 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진짜 보드를 써야겠더라고. 이 72 규칙이라는 게 있어. 72 규칙? 규칙. 이게 뭐냐면 그 복리의 마법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진짜 약한 사람도 그치. 야 나도 산수 못하거든. 요건 기억하고 있다. 2%잖아. 그러면 이게 언제 두 배가 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 언제 두 배가 되는지. 2%다? 그럼 침실비를 2로 나눠. 그럼 어떻게 돼? 36. 오 빠른데? 시집갈 수 있겠어. 비웃는데? 그러니까 36년 후에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야. 36년 후에. 그럼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4%면 아, 두 배면 반년 걸리나? 그게 아니라 4% 하면 반년이네? 18년 걸리는 거. 아, 맞아. 이렇게 나는 이러는 거 그래서 6 나오는구나. 봐봐. 근데 이제 7%다. 7%다 하면 이제 이게 사실은 약간 그 저게 있어. 베리에이션이 있어. 그리고 72의 규칙, 뭐 71의 규칙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 그 대충 한 10년에서 11년이 걸려. 그래서 이게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게 별로 큰 차이 안 나 보이는데 기간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야. 그럼 지금 1% 되잖아? 72년 모아야 되는 거야. 아우, 안 하고 만다. 근데 일반 적금하는 것보다는 복리 적금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야? 아, 당연히 복리가 낫지. 달리보다는 복리가 낫지. 당연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1%쯤 포인트 차이라는 게 우스운 것 같아도 기간이 쌓이면 엄청나네. 그 복리라는 게 그게 무섭다는 게 그거거든. 근데 그래서 재미가 없다. 예전보다. 그 예전이랑 비교하면 어때? 숫자만 뭐 봐도 재미없네. 재미없어. 그건 숫자가 재미가 없는 거고. 숫자가 재미가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대안이 있냐, 이거야. 맞아. 부동산도 재미없고, 요즘에. 언니 이쯤에서 얘기 안 해? 아까 내가 얘기했더니 버럭 화냈잖아. 부동산 아무나 하냐고.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말고 돈이 있는 분들. 복리가 재미 없습니다. 맨날 야 우리 평생 꿈이 뭐야? 월세 뭐야? 받아서 노년 사는 거잖아. 아, 그치. 그쵸. 그 월세 받으려면 가게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 가게 하나가 얼만데? 아, 언니 근데 너무 뻔듯한 가게 생각하니까. 아니, 조그만 가게래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왜 정말 뭐 작은 어디 뭐 이렇게 작은 거 마련하면 오뚜미나 오피스텔도 막 때려. 아니 그래서 때려. 요즘에 예전에 주택 그냥 가지고 계셨던 뭐 마당 있는 주택 그 그냥 헐고 짓잖아요. 다세대, 한 7층짜리를 그래서 그 다세대로 주잖아. 야, 그 7층짜리 주려면 돈이 얼마야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아 월세 받으면 짭짤하죠. 그러니까 7층, 야, 7층을 지으려면 면적이 되게 커야 돼. 아 진짜 그래? 위로 높이자는. 야 진짜 비전문대 가족끼리 경쟁되지 않는 얘기 막 던지고 있다. 어디서 본 것들로. 아니 근데 봐봐 일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월세를 받으려면 돈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또는 대출을 받아서 할 수 있잖아. 근데 대출도 100% 대출 받을 수는 없어 어차피. 그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모아야 돼. 그러면은 야 그게 돈이 얼만데 그걸 어느 천년에 해.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꿈은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가수의 꿈이에요 이러고 다른 거잖아. 그래도 이룰 수 없는. 그래도 이거는 그거랑 다르죠 언니. 가수는 정말 안 돼버릴 수도 있지만 이 돈은 그 길을 가는 중간에 그치. 목돈은 어느 정도 생기는 거 아니야. 야,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냥 달랑 깔고 앉는 집으로 그걸 담보 삼아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겠니. 뭐? 갑자기 집담보로. 아 집담보로. 어 그만큼 돈이 없는 이때 무슨 월세 생각을 하냐고. 아니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가진 게 그래도 깔고 있는 집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현금화하는 거는 난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30, 40대, 그렇잖아? 또는 20대 이제 직장 생활 막 시작한 경우에는 어쨌든 목표는 높게 잡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지. 자, 개미처럼 차근차근. 당신은 어떻게 목표를 잡고 어떻게 가고 계신지. 목표를 갖고 어떻게 가고 있냐고. 그 나도 뭘 월세를 목표로. 재테크 자, 어떻게 하시는 이러고서. 자, 가자. 어, 재테크 어떻게 하는 거야? 재테크 개미처럼 모으잖아 그래서. 언니는 개미가 아니래잖아. 아 1% 적은 1%는 아 1% 적. 근데 대안이 있냐고 그거 말고. 아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 하잖아. 뭐 주식의 몇 퍼센트 뭐 뭐의 몇 퍼센트 예금의 몇 퍼센트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제 주식도 자기가 직접 주식을 하면 힘들지만 그래서 펀드라는 게 있고 ETF라는 게 있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왜, 망한 사람도 많잖아. 맞아. 그래서 그거는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분명히 5년 안에 이 정도 돈을 써야 돼. 근데 그걸 바라보고선 기간이 정해진 돈을 바라고서는 뭐 이렇게 막 주식 같은 데다 넣으면은 그 시점에서 안 좋을 수 있잖아. 왜 날 보고 얘기해. 너의 아픈 거 하고 내 입으로 얘기하냐 네가 얘기할래. 저 한 6개월 뒤에 써야 되는 걸 주식에다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깔고 앉았다가 탈출하지 한 갓 3개월? 그래 박수 이 시점에서 왜 나한테 재테크를 물어보지 그래. 막 쓸 돈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기간이 정해진 돈을 그렇게 위험한 자산에다 투자하는 거는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런 거는 정말 거, 따박따박 적금 부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저금리여도. 맞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20대 후반이나 30대에 시작한데 노후를 걱정, 그러니까 노후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상당히 가져갈 수는 있지. 20, 30년 안에는 분명히 예금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까. 물론 내가 뺏어야 되는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한 번 더 오면 이제 맞아. 정말 욕 나오기는 할 텐데. 욕하겠지 뭐. 아. 그치? 욕하고 또 하겠지. 욕하고 또 하지.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그렇게 바구니를 나눠서 가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 근데 나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한 달에 5만원, 10만원 저금해봤자 1년이면 얼마야. 그치? 50만원, 60만원, 5만원씩 하면은. 그치?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모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래? 어, 야 목돈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10원이 모여서 100원 되고 그래, 만 원 되고 그거, 10만 원 되고 내 철학에 동감하는 거야. 그걸 이제 깨달았어. 아니 그거를 나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내 20살 생일 때 만 20살 될 때 매달 이제 그 당시 적지 않은 돈이야. 10만 원씩 넣는 거를 시작을 해주신 거야. 그래갖고 만 30살 됐을 때 통장을 딱 어 멋지다. 어 근데 나는 정말 진짜로 그래서 얼마 됐어? 그러니까 원금만 1200이잖아. 그래 그게 조금이다. 10년을 언니 원금만 1200.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는 90년대 거치면서 했고 했으니까 나쁘지 않지. 근데 요즘에는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 10년 막 이렇게 장기적으로 붙는 게 조금은 왜 물가상승률 때문에 물가상승률 높아지는데 금리는 떨어지고 이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대안이 있냐고 모으는 건 없대? 다시 얘기하지만 난 늘 돈이 없다고 요즘 막 빠모으는 거 유행이잖아. 아, 빠모으는 거? 지금 금값 좀 떨어졌어. 아 참, 그리고 왜 얼마 전에 대형저축 완전 난리 났었잖아요. 너도 했다며. 했어요. 근데 뭐 자격이 되니까 일단 하긴 했는데 이 자격이 된다는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은 대형저축 20년 전에 대형저축. 근데 그게 어쨌든 되게 의미는 있는 게 뭐냐면 세금이 은근히 커. 그렇죠. 맞아. 아, 나 세금이 커요. 그리고 왜 그 우리는 아니지만 저금한 거예요, 세금부터. 소득이니까. 왜? 소득에 세금 붙잖아. 소득을 저금한 거잖아. 소득할 때 세금 뗐잖아. 좋은 지적이야. 소득할 때 세금 뗀 거를 내가 저금했는데. 아니 그게 사실은 이중과세 논란은 어디나 있는 거거든. 그래? 그렇게 언니... 심오한 얘기를 언니가 지금 생각 없이 던진 거잖아. 소원해야 돼? 헌법재판소? 이거 맞나? 언니 그냥 소원하는 것보다 그냥 바닥에 깔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슬기롭게 재테크 계획을 세워볼까요? 우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본인의 투자 성향, 자금 성격, 투자 위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초과 수익을 높여야 합니다. 예금을 대체할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도 필요한데요. 저금리 시대라 하더라도 분명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저금리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방법이겠죠? 너무 복잡하다고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요. 아주 간단해요. 오래 일하고 덜 써야죠 뭐. 이번 기회에 우리 그동안 묵혀놓았던 가계부 한번 다시 꺼내는 건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고 있는 돈은 없는지 우리 가정경제부터 돌아보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현명한 주부가 되자고 이연사 외칩니다. 그냥 굶으라는 거잖아. 포기하고 굶어. 재테크 생각하지도 말고. 일하고 안 먹고 죽으라는 거야 그건. 아니 정말. 왜 언니 희망을 갖고 살아야지. 쓸 돈이 없는데 뭘 생각을 해요. 요즘 진짜 서민들 힘든데. 그래도 모아야 돼. 안 모으면 어떡해. 언니 그런 생각 들지 않아? 중산층 이상이니까 발음도 안 돼. 왜? 숫자 봤잖아. 다 중산층이라니까. 우리 보면 주변에 보면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돈 쓰는 놈 따로 있다. 소비를 맡고 있다며.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정소민 나라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어떻게 목돈을 마련하면 내가 그걸 쓰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내가 목돈을 맞아, 마련하면 우리 그래. 딸내미가 그걸 쓰게 되는 계기가 돈 모은 지 어떻게 알고 사는 거야? 돈 냄새를 그렇게 잘 맡죠. 우리 딸. 근데 사람 심리가 되게 희한한 게 어디에 돈 들어올 거면 미리 쓰지 않아요? 아, 나 언제 돈 들어올 건데 이러면 미리 카드로. 아니 그런 건 그래. 괜찮지. 미안해요. 난 안 그래. 난 그래. 난 그러니까. 동맹 맺은 거야? 어. 이 언니가 오늘 내 손을 안 잡아줘 그래갖고. 내 손을 잡았어. 문제는 뭐냐면 아 드디어 목돈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맞아. 확 나가는 일이 그래, 생긴다고. 맞아. 맞아. 진짜 그렇지. 그거 어쩌라고 그래. 순간 정적.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그저 그 아까 잠깐 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슈퍼리치들은 그래서 재테크 요즘 특히 이러니까 재테크 전부다. 나 슈퍼리치. 하고 싶지 진짜. 그 뭐 어떻게 모은다 이런 거보다도 나갈 돈을 막자. 여기까지는 새, 공감되지. 새는 뭐를 막아라. 그리고 세테크. 그러니까 왜 절세? 그러니까 세금도 내지 말고 세는 돈도 막고 버진 아일랜드 다시 나와 맞아. 홍콩. 네, 근데 사실은 그렇기는 해.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 듣고서는 세테크 말하고 했어. 내는 게 있어야지 세테크를 하지. 우리 막 소득공제 아무리 뒤져봐도 해당되는 게 별로 없잖아. 그래갖고 나도 국리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 부모님께서 그 피부양자 자격이 되신 거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 되는 거야? 많이 공제되겠어. 아니 그래갖고 인적공제를 그래갖고 이제 동생하고 인적공제가 제일 많이 되죠? 제일 확실하지 그게. 나 우리 딸내미를 우리 신랑한테 줘버려가지고
뭘 줘 주기? 우리 신랑이 나보다 좀 잘 버니까. 그렇지, 그건 우리 중요하지. 신랑이 제하는 거지 우리 딸내미를. 그러니까 내가. 근데 그게 있다? 그게 이제 아니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누진세가 있잖아. 누진세가 있으니까 그 공제를 가져와 갖고 세율이 떨어지게 되면 세후 소득이 그래갖고 적용된 세율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은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꼭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줘야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아주만 친하니까. 맞아. 그럼 이제 동생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양해를 구하고서 이제 부모님 인적공제를 이제 나한테 다 얹었고, 어우 너무 든든한 거야. 근데 그거 이외에 진짜 눈 씻고 뒤져도 뭐 더 추가로 할 게 없어. 그러면은 도대체 초저금리 시대에 재테크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장기로 보면 나처럼 개미처럼 그러니까 모으는 것도 중요해. 알았어. 그래 그럼 메뚜기? 메뚜기는 안 되나?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주식이나 좀 이렇게 위험성 있는 데 어느 정도 할애할 필요는 있어. 그래요? 난 이제 원금 보장 아니면 쳐다도 보기 싫던데. 아, 그럼 네가 봐봐. 룰에 어긋나는 투자를 했기 때문이야. 기간을 정해놓고 필요한 돈인데 그렇게. 장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장기로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꼬박꼬박 묻어놓는 거야. 조금 위험성이 높은데 꼬박꼬박 묻어놓는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묻어놓는데 그냥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주식 막 이런 거 말고 요즘 좋은 상품 많단 말이야. 뭐 ETF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있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 200개를 모아놓은 펀드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가 좋냐면 자기가 주식하듯이 언제든지 사고 팔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펀드 같은 거는 수수료랑 보수가 많이 나가거든. 맞아. 판매사하고 운용사에서 수수료 보수를 많이 가져가. 근데 ETF는 자기가 직접 주식처럼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주식 거래 수수료밖에 안 나가. 어디서 보니까 이자를 많이 받는 것보다 수수료를 줄이는 게 더 이득이라는 말도 있다. 그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요즘 믿는 사람들 많아. 근데 나도 그거는 그러니까 나도 진짜 위험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도 그거는 하나 하거든. 그러니까 애들 뭐 아직 우리 애들 어리니까 애들 학자금 용도 뭐 이런 생각하고 한 20년 이제 큰 애는 10년밖에 안 남았네. 나 하여튼 이제 그 정도 생각 장기로 생각하고 ETF에다가 적립식으로 2년 좀 위험한데. 그리고 결혼 자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꼬박꼬박 그러니까 내가 혹시 혼자서 적립식 하듯이 하는 거야. 적립식 펀드가 편하기는 하지만 수수료 보수가 많이 나가니까 ETF를 적립식 하듯이 매달 내가 날짜 정해놓고 그때 이제 들어가가지고 주식 사듯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박꼬박 모으는 거지. 적립식 하듯이. 근데 수수료 보수가 크니까. 아까 왜 절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줄이는 것도 굉장히 크거든. 언니 그럼 소득의 몇 퍼센트를 재테크로 해요? 한숨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해서 교과서적인 얘기라고. 그러니까 나도 교과서잖아. 고마워. 근데 이제 나도 몇 퍼센트를 떼놓고 뭐 소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부터 생활 습관인데 잘 안 써. 그래 너 잘 안 써. 잘 안 써서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막 이렇게 특별히 그 달에 정신줄을 놨다든지 그 지름신이 강림을 했다든지. 지름신도 잘 안 오잖아. 잘 안 오는 편이기는 하지. 우린 잘 가끔 와. 나 얘 온 거 한 번 봤어. 빈 8만 원짜리? 아니야. 코트 하나 샀어. 저런 경우. 그치. 그러고 막 비웃었어. 너 그 돈 주고 이거 산 거야. 막 이러고서는. 근데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긴 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으면 사실 남아. 남아? 그러니까 이제 쓴다고 쓰고 나서도 생활비 쓰고 나서도 부럽다. 그냥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그럼 몇 달에 한 번씩 돈이 있네. 그럼 이제 예금으로 키우고 돈을. 남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예금으로 많이 버는 거지. 얼마나 버는 거야 도대체? 애를 교육을 시키던가? 그치 나 아직 나 알잖아 언니. 학원비 거의 안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몇 달째 뒀다가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적금은 요즘은 잘 안 해. 왜냐면 이제 또 침대에 놔둔. 아니야. 미국 나갈 거 안식년 나갈 거 생각하고 하니까 적금은 좀 기간 때문에 그렇더라고. 근데 이제 그전에는 적금을 했었고 그러니까 적게라도 적금을 했었어. 이게 적금이 나가야 그래야지 어머 쪼들려 이러면서도 생활을 줄이게 되더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적금을 꼬박꼬박 그러면 했었고. 그러면
결국은 재테크가 지금 소득이 많이, 그러니까 많이 할 게 없으면 안 쓰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제일 먼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거예요, 언니? 왜? 왠지 못 줄일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는 내가 딱 보니까. 왜? 홈쇼핑이. 아니야. 나 이제 아니, 케이블 끊어버리고 싶어. 나도 이제 케이블 끊어버리고 싶어. 우리 스카이라이프 케이블 아니야. 접시를 어떻게 접시 때문에. 잠이 펴서 접시 때문에. 다음에 오면 거기다 과일 담아줄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 게 그거더라. 외식비. 그렇다고 바깥에서 사 먹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핵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엄마 치킨 시켜줘 이래서 치킨 먹고 피자 먹고. 그래 내가 외식도 안 해. 쏠쏠하게 나가더라고. 언니는 하는 게 뭐야? 치킨도 안 사 먹어. 얘 뜨개질. 간의 수공업. 아 그래 맞아 그런 외식 맞아 그런 거 쏠쏠히 나가. 그게 진짜 그 딱 봤어. 도대체 왜 맨날 적자야? 이러고 딱 보면은. 언니 가게부 써? 가게부 써요? 아니 얼음 말은 순간 얼음 가게부 알잖아 생각했어 잠깐 나, 아니 나는 도대체 생활비를 어디다 써? 라는 우리 신랑의 추궁에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써야 된다 그래서 항상 뭘 사면 영수증을 모아놔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정리를 하는데 작년에는 6개월 지났거든요 아니 그것도 대단하다 6개월 다 모으는 게 대단하다 아 그냥 쑤셔 넣는 거야 서랍에다가 그러다가 그걸 정리를 하는 거지 서랍 열어보면 빠질 것도 있을 거 아니야 튀어나와 막 빠질 것도 있어 그러니까 현금으로 나가는 것들은 빠지는데 영수증은 진짜 궁금하다 나 그 서랍 열어보고 싶다 막 애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올해 어플이 막 생겼잖아 가계부 어플 그래 그거 되게 좋아 저는 아직도 수기로 써요 그게 난 것 같아. 근데 그게 뭐가 나? 그 정리가 돼. 의외로 내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성격이 꼼꼼해갖고 매달 쓰고 나서 연말 결산을 해요. 달별로. 야 어플 써. 그 정도면. 아니 근데 그게 좋아. 왜냐면 내가 일기를 쓰는데 매달 쓰고 나서 연말에 야, 결산을. 이 조신한 처자의 모습을 오늘 다 보여주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쓰잖아. 그럼 아 이거 괜히 이런 생각이 한 달에 드는데. 한 번씩 반성을 하게 돼. 아 내가 정말? 많이 그리고 매일매일 또 반성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저거냐면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이고 내가 이제 경제부총리 아닌 것 같은데 대통령 잘 들어봐 경제부총리 외무장관 뭐 다 겸하고 있거든 그래갖고 이제 짜잘한 결정들은 내가 하고 큰 결정은 남편이 해 근데 결정적으로 큰 결정 할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내가 다 해 하는데 그 이제 그 권한을 쥐기 위해서 언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권한을 쥐고 있기 위해서 저거를 해 나는 이제 그 가계부에 플러스 해갖고 그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해. 저게 또 고난인데. 그 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왜 자산. 머리 생각만 해도 지끈거린데. 다시 그릴까? 자산, 부채, 자기자본 이렇게 나눠갖고 작성을 해. 우리 집 자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 빚이 얼마고 그래서 순자산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너네 멋있다. 우리는 나는 이디오피아, 우리 신랑은 유니세프. 가끔 보조해주면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났어요. 뭐 월드뱅크야 월드뱅크. 이런 거지. 자 마치겠습니다. 뭐야. 아이가 언니 마지막에 빵 터졌어. 아이가 이게 진짜 적게 쓰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이게 죽으면 억울해서 왜... 어떡해. 그때 보람 있게 살자 매일매일. 난 뭐 어디 보조받을 데가 없네. 스스로 자가호흡해야 돼. 아니 근데 그게 그래서 재무상태표 작성해보는 거 괜찮아. 요즘에는 그렇게 하잖아. 나한테 투자를 하잖아. 가끔씩 그래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래. 잘 팔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거지. 그래 그래서 자기 개발한다고 발톱 치고 근데 소개시켜줄까?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옷 사고 발톱 칠하고 저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하자고. 가서? 공부하자고. 무슨 소리야. 참 이거 여자는 첫째도 이뻐야 되고 어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여기는 외모 여기는 공부를 하라고. 교과서잖아. 교과서로 세상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 암울한 초저금리 시대에 물론 빚을 쓰는 사람들한테 암울하지 않겠죠. 네, 어쨌든 빚을 쓰는 사람한테 암울하지 않다고? 초저금리, 저금리. 빚은 암울해 어차피. 극적 받아봤어? 알았어. 받아봤어.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줄 정리로 끝내도록 하죠. 재테크를 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종잣돈을 정말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려면 종잣돈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 써야지.
아주. 소비를 담당하고 있는 언니 가슴 아픈 한마디 안 써야지 어떻게. 공감합니다. 할 수 없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우리 같은 서민은. 사람에 크게 공감하는 넌 건. 넌 모르지? 서민은 할 수 없어? 안 써야 돈이 나도 안 쓰고 있는 거야. 나올 구석이 있는지를 보고 써야 되니까 만약에 좀 적게 나왔다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죠. 어, 맞아. 풀 뜯어 먹고 살아야지. 고기 절대 넘보지 말고. 그 약 치지 않은 풀로 골라서 뜯어 먹어. 얼마나 비싼데. 유기농 풀. 유기농 풀. 한줄 정리해주시죠. 한줄 정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 그러니까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래도 왜 교과 재테크 교과서들 같은 데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 장기로 보는 투자에서는 뭐 주식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예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로 가져갈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를 하더라도 좀 길게 가져가는 한편 언니 얘기한 것처럼 뭐 정해놓고 쓰는 기간 정해놓고 모아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를 줄여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너는 어떡할래? 네, 얘기했잖아요. 아, 딱 해. 나올 구석이 있는지를 보고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한 줄 딱 했잖아. 나올 구석이 없어. 굶어야지. 굶읍시다. 한 줄 정리 어때? 치킨 사 먹지 마. 굶자. 굶자. 어? 치킨 사 먹지 마. 치킨도 못 사줘. 미안하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